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네 번째 플랫폼 시스템 구축 방안의 DRM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RM은 결국 보안인데요. 콘텐츠 보안 안정성을 위한 DRM 시스템의 장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DRM에 대한 어떤 자체 기술력 그리고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어떤 사례 그런 부분들 DRM에 대한 계략적인 도식화된 그림 이렇게 하고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 예를 들어 콘텐츠가 뭐 10종류가 있다 그러면 10종류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한다 그거에 대해서 안정성은 어떻게 보장을 한다 그리고 암호화 복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전문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면은 더 신뢰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술하면 좋겠습니다.